현재 강원 산간과 제주도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도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영동,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 보시면 특히 강원도 영동과 제주도 산간에는 5에서 15cm, 강원 산간에는 25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경상북도는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각종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강원도 영서, 충청북도와 전라도 동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밤에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하늘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남해안, 경상도 내륙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다가 아침에 개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눈 또는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늦은 밤에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 강릉 1도, 부산 5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 서울 4도, 대전 7도, 부산 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 전해상, 제주도 전해상과 동해 전해상에서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